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이사나입니다. 제주도에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어제 비가 내렸죠.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은 아니더라도 장맛비가 왔다는 소식은 여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음을 실감케 합니다. 항상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비 피해 소식들이 뉴스를 장식하곤 하는데요. 올해 장마철에는 부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97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날씨 먼저 확인해 볼게요. 바람마저 뜨거운이라는 날씨 제목입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 보인다는 예보 나와 있고요.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나와 있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랐네요. 서울 낮 기온 무려 33도라고 예보가 돼 있고 대전과 청주가 32도, 대구는 무려 36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장마철에 이렇게 때이른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이 이상해서 좀 자료를 봤더니요. 1997년 이 당시 장마는 이날 이틀 뒤인 20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린 건데요.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날씨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네요. 자, 그럼 날씨 봤으니까 이제 다른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더위, 대기오염 속 감기, 삼중고,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했다, 냉방기 올해 누출 주의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호흡기 질환자는 환절기에 급증하기 마련인데요. 여름에 무슨 호흡기 질환자가 많아지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햇빛과 반응하면서 오존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오존은 성층권에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람에게 직접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 가려움증과 호흡곤란 등 여러 가지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여기에 과도한 에어컨 사용까지 겹치면서 감기 환자까지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더위에 지치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 과도한 냉방 또한 좋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여름에는 적정 실내 온도인 26도 정도 유지해서 업무의 효율과 또 건강까지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엘니뇨 공포가 또 찾아왔다라는 뭔가 심각한 제목입니다.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지구 기상이변 불러라는 제목도 나와 있는데요. 엘니뇨 현상의 위험성을 경고해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문제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 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붉게 변해 있는 곳이 바로 해수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엘니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가뭄과 홍수 등 기상이변이 나타나서 많은 인명과 또 재산 피해가 속출하기도 합니다. 올해 역시 칠레 연안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통계 자료는 없지만 해가 지날수록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기사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올여름 안방 귀신 누가 더 무섭나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지금 사진이 실려있는데요. 섬뜩한 장면 줄줄이 방송위 경고 아랑곳하지 않고 나타나라는 제목까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과 토요 미스터리 극장. 아, 저도 어릴 때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면서 봤던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요. 그 충격적인 소재들이 무척 많잖아요. 그래서 무서움 많이 타는 친구들은 보다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밤잠을 설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TV에서 이런 공포를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죠? 더운 날씨에 등골까지 오싹하게 해줄 드라마나 영화, 올해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무서운 것을 보면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되죠. 이것은 바로 공포를 느낄 때와 추위를 느낄 때의 우리 신체 반응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공포 영화 한 편 보면서 여름 더위 싹 날려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였습니다.